스타크래프트 브루도의 잠시 소닉TV와 함께하겠습니다. 10차 스타비자 랭킹전 4강의 B조 경기입니다. 구성과 이몽규의 첫 번째 경기, 제이드의 경기 가보죠. 내가 안겼다. 싸디 막혔다. 갈게요.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지금 보이는 5시 인형이 구성우 선수입니다. 구성우 선수의 진영은 5시 노란색 테란이고요. 이몽규 선수 11시 빨간색 적은데 오드론이에요. 이몽규, 야 이게 전략이면 전략인데 대각선이라는 점. 난감해질 수 있습니다 이거는. 좋은 전략이에요. 전략은 나쁘지 않아요. 근데 상황이 안 맞는 전략을 썼을 시에는 이게 나쁘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스포니프로 올라가고 있고요. 오늘 선수들이 4강전에서의 이런 심리적인 전략들 준비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추천이 지금 3600개량에 가고 있습니다. 추천 눌러주신 분들에게 정말로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 추천 지금 뭐 많이 올라가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론이 나가는데 오드론. 구성호 선수는, 야 이거는 진짜, 이거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운명과 같은 거죠. 운명과 같은 거. 자, 다음 시즌은 맵이 신맵으로 한 두 개 정도, 두 개 정도가 바뀔 것 같아요. 현재는 풍운 맵으로 하나가 대체가 됐고, 하나는 추가적인 신맵이 추가가 될 것 같습니다. 소스파, 그 종석님에게 새로운 맵을 부탁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새로운 맵이 나올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대신 나올 때는 수많은 수정과 그 BJ들의 의견을 거칠 거고요. 그 맵 두 개, 신맵 세 개는 기존의 맵으로 하나하나씩 리그가 바뀔 때마다 조금씩 바꾸려고 합니다. 왜냐면 신맵은 나와야 됩니다. 기존의 맵에서 계속적으로 경기를 하다 보면은 똑같은 경기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맵은 약간씩, 풍운 맵에서도 명경기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맵은 변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절 6개 내려오고 있고요, 지금. 두루한기 내려가는데, 그래도 대각이긴 한데, 이몽규 선수의 컨트롤이, 뭔가 신적인 컨트롤이 한번 나와줘야 됩니다. 자, 신적인 컨트롤이 한번 나와줄 수 있을지. 이거는 좀 늦게 발견을 했어요, 구성은. 대각선이긴 한데, 자, 방심하다가 이거는, 이몽규! 야, 결승전 올라가 있는 이문규 선수의 오드론, 팩이 있는 오드론이거든요. 마리단기 잡았고요. 하지만 저글링 컨트롤이 안 좋아요. 이렇게 저글링 컨트롤하면 박준호 저글링 못 이겨요. 이문규 이렇게 컨트롤하면 저글링 싸움에 져요 박준호 선수한테. 너무 컨트롤 미스하는데요 이거는. 구성훈이 너무 잘해준 것도 있지만 이문규 선수의 저글링 컨트롤이 너무나 아쉬운. 구성훈 선수의 SCB 컨트롤, 너무 깔끔했던 부분이. 자, 그래도 마린이 아직 그 벙커는 못 들어가긴 했습니다. 들어가면 경기 끝나는 거와 다름없는 거예요 지금은. 이몽규 오드론 준비했는데, 자, 이몽규의 뿔난 얼굴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요. 자, 들어옵니다만 지금 또
벙커 있고요. 순내자님 우선 3개 감사합니다. 자, 마린 한기. 예, 구성우 선수 역시 저그전을 워낙 그 잘한다라는 평을 듣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현재 조일장이 결승 올라가 있고, 이몽규 선수가 올라가냐. 아, 오늘 이몽규 작정하고 왔는데요. 자, 이몽규 선수 생각하는 거는 여기에 뭐 몰래 멀티도 되겠지만 거의 올인성이죠. 예, 여기에서 시드라를 뽑아서 럴커를 준비하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은데, 이게 이몽규 선수의 생각이 와 맞아떨어질 수 있을지. 슈퍼올인입니다. 슈퍼올인. 자, 저글링들. 하지만 구성운도 가스 올리고, 예, 바로 이 추가 그 초반부터 악박을 주는 구성운의 이 병력들을 어떻게 이몽규가 막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지금. 네, 예전에 그 드론의 아버지라고 해서 이주영 선수가 로스텔지아에서 이런 비슷한 전략을 한번 썼던 적이 있거든요. 물론 뭐 그때는 오드론을 한 건 아니지만 이주영 선수가 구석탱에 해처를 짓고 그러면서 가스만 캐면서 럴커를 썼던 적이 한번 있긴 한데, 예, 예전에 뭐 장진수 선수도 한번 그 듀얼 토너먼트에서 썼던 적이 있었고요. 예전에 엄청 한 6, 7년 전에. 근데 이몽규 선수가 이런 전략을 어쨌든 무언가 몰래 멀티가 되든 뭐 럴커를 쓰든 어쨌든 올인은 올인이 된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예, 왜냐면 지금 구성 선수가 아는 순간 경기가 끝나버리는 거기 때문에. 자, 저글링들. 자, 아카데미 지금 업그레이드 돌아가고 있고요. SC방이 올라가고 있죠 지금. 자, SC 올라와요. 아, 이제 6, 7년 전은 아니겠군요. 더 됐겠군요. 예, 더 됐겠죠. 제가 중고등학교 때 봤던 그 경기가 생각이 나거든요. 네. 자, 마린들 나옵니다. 야, 능청스러운 앞마당을 가져가려는 생각인데 능청스러워. 너무 능청스러워요. 예, 이거 막기가 힘들어요 이몽규. 자, 네오제이 대해서의 게임. 자, 올라갑니다. 구성은 올라가요. 자, 병력들 빠베 2기까지 추가된 이 상황에서 그래도 저글링을 찍어주면서 빈집을 노려보려는 생각인 것 같은데 통할 일이 없죠. 예, 통할 일이 없습니다 지금. 아, 자, 저글링들 빈집 가는데 정말 큰 개 두 마리가 집을 지키고 있는 듯한 느낌일 거예요 아마. 아, 이거는 진짜, 아, 못 들어가죠. 예, 앞마당 취소하고 저글링만으로 막으려고 그러는데 차라리 버로 업그레이드 이런 게 훨씬 더 좋았을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예, 버로 해가지고 일부 병력들 버로 해 있는 상태에서 올라오면서 병력들 두드러 패는, 같이 두드러 패는. 그래도 자, 이몽규만 막아봅니다. 파이브 근데 컨트롤, 와, 구성훈의 컨트롤이, 예, 야, 이거는 진짜 파벳을 너무 잘 써요. 이거를 못 들었다 하더라도 저글링을 너무 많이 잡아줬어요 지금. 예, 지금 못 들었다 하더라도 맞긴 막았는데, 자 한번 맞긴 막았습니다. 저글링 피해 많이 받고요. 추가적인 병력 또 올라가죠 구성우는. 자, 또 한번 올라갈 준비하고 있고, 여기에서 그래도 저글링들 뽑아주고 있는 구성훈입니다. 그래도 아직 이 한타 정도까지는, 예, 테란이 유리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 뭐 그렇다면 저글링 졸라 많이 살아가지고 여기서 한번 더 싸워지 이 병력을 끊어주지 못하는 이상, 예, 아직까지는 테란이 좋아요. 자, 저글링 그래도 돌아서, 자, 벙커로 들어가죠 구성훈. GG가 나오네요. 1대0으로 오드론 실패한 이후 이몽규 당황하는 게임이었습니다.